자, 여러분. 자, 이제 3월 학평 잘 보셨나요? 예. 뭐 물론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쌤이 이제 몰라. 이제 학생들한테 오는 뭐 문자, DM, 카톡 뭐 이런 분위기랑 그다음에 쌤도 이제 풀어보고 살짝 느낀 건 뭐 쉽다고 말 안 할게지. 안 할게. 그러죠. 쉽다고 말하면 또 이제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쉽다고 말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와, 너무 어려워요. 토 나와. 이거 어떡해요? 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래도 방학 때 개념 학습 확실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도 조금 막 풀어보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요거 좀 봤던 건데 와 요런 거 야 요거 그치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이렇게 예상을 막 팍팍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막 이게 뭐야 막 이런 문제는 좀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알겠어? 그러니까 어쨌건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모의고사 때 점수 더 올리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에 상처를 받고 아니 나는 막 어려워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하시면 돼. 알았어? 아직 뭐 3월인데 수능까지 뭐 200 몇십 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뭘 좌절해. 그치?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선생님이 좀 그래도 풀어보면서 요거 조금 독특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봤으면 좋겠다. 요건 조금 어려웠네. 라는 것들 있죠? 그거 몇 개 한번 좀 선별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3번 한번 좀 풀어볼게. 13번. 자, 13번. 요 문항 참 괜찮았던 것 같아. 참 괜찮았어. 요거 상악함수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하는 문항인데 같이 이제 뭐야 뭐 합성도 되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문제였는데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자. 자, 두 함수. 먼저 fx가 있는데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래요. 그 다음 gx가 있는데 gx는 뭐래요? 그냥 사인 함수, 사인 x래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나보고 f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말했지. 그치? 이제 f2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 사이에 있어요 그랬어. 일단 a는. 그치?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조건 보니까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g a파이의 뭐야? 제곱? 제곱이 1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줬네. 됐죠? 그러면 자, 먼저 제곱됐는데 1이라 그랬으니까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도 될까요? GA파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일단 말할 수 있겠지.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A파이가 어디 들어갈 거냐면 GX가 뭔데? 사인 함수네. 그쵸? 사인 함수 안에다가 A파이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래. 그치? 그럼 사인에다가 A파이를 빡 집어넣어서 뭐가 나오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라고. 뭐 별 얘기 아니잖아. 여기다 사인에다가 a파이 이렇게 딱 집어넣었어. 그래서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좋겠대. 그럼 생각해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여기 잠깐 볼까? a파이. 자, 사인 함수. 뭐 혹시 모르니까 그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도 같이 그리면 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1이 나올 때가 언제야? 요때요.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가 언제야? 요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가 뭐예요? 그렇지. 2분의 파이요. 여기는 몇이에요? 그렇지. 2분의 3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그 말은 여기가 뭐 나오면 된다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또는 뭐 나오면 돼? 그렇지.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네.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어쨌건 지금 여기까지 뭐 했을 거라고 믿어요. A는 뭐가 나와요? 그렇지. 2분의 1 또는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2분의 3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됐어? 일단 A는 2분의 1 또는 2분의 3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가죠. 그리고 또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 나왔는데 시작할 때 범위가 A는 0에서 2 사이라고 나한테 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왜냐면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사인 함수가 계속 출렁출렁 나가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A가 0에서 2까지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까지 일단 가 조건에서 끝. 이렇게 따라오죠? 오케이. 다음 이제 나. 아이고 재밌어 나. 나를 보니까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0에서부터 x가 2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 fgx가 0 이렇게 되는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래요. 뭐라고? 이것의 모든 해의 합이 뭐가 나온대? 2분의 5파이가 나온대. 2분의 5파이. 그렇지?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 오케이. 그럼 일로 잠깐 가봐. fgx야. gx 합성했어.
근데 이건 fx야 밖에는. 일로 가볼까? fx가 몇 차 함수야? 그래, 2차 함수야. 근데 이거는 0이니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맞죠?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 중근 아니면 근 없고. 맞죠? 오케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건 그렇게 나오는 것에 모든 해의 합이 뭐가 나오는데? 2분의 5파이가 나오는데. 그럼 모든 해의 합이니까 얘는 그래. 끼켜봐야 뭐 나오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거든. 그냥 일단 이렇게 가정해보자. 이것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해볼게. 가정. 이것의 두 실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그 말이 여기 봐. 이런 얘기 맞아? 요거 합성했는데 요 GX가 뭐? 그렇지. 알파 또는 그래 베타. 맞아요? 이렇게 갖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네. 자, 해석을 잘해야 돼. GX가 알파 또는 베타. 그걸 만족시키는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 오케이. 그러면 자자자. 이제 꺼내는 거야. 안에 GX는 이거 빼볼게. 푹 빼면 G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된대. GX는 뭔데? GX는. 자, 야, 일로 와봐. GX? 사인 X. 사인 X. 맞아? 그러면 이거 삼각함수 삼각 방정식 얘기였네. GX가 사인 X거든? 그럼 사인 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잘 들어봐. 이렇게 생겼어. 맞죠? 사인 X 이렇게 생겼어 지금. 그리고 A가 0에서부터 2 사이라 그랬단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자고 우리. 그런 다음에 사인 X가 알파 또는 베타인데 들어봐요. 만약에 이게 알파고 이게 만약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베타라고 해볼게. 만약에 그러면 요렇게 자 이것의 실근은 0에서부터 2파이 지금 여기 요잖아 2파이까지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모든 해의 합은 누구냐? 요거 더한 거야. 그러면 요건 더한 건 이것의 중점 일단 삼각 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 무조건 주기성 대칭성을 생각하거든. 대칭성이 제일 중요해. 여기 봐. 요거 두 개 합한 것에 반띵한 중점이 여기죠. 여기 2분의 파이거든.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얘랑 얘를 더한 건 무조건 실근의 합이 뭐가 나올까? 그렇지. 파이가 나오죠. 파이. 이것의 합은 몇이 나와? 파이. 그러면 요것의 합은 몇이 나와 무조건? 여기가 중점이잖아. 더해서 반띵한 게 2분의 3파이지. 2분의 3파이. 그럼 얘가 2분의 3파이니까 요거 더한 건 뭐예요? 라고 말하면 요거 두 개 더한 건 뭐야 무조건? 그래 3파이야. 합이. 엥? 그러면 3파이랑 파이를 더하면 몇 파이가 나와? 4파이가 나오는데? 4파이. 근데 2분의 5파이라 그랬는데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래 이 위는 없다 치자 그냥 없다 치자 그래도 이 밑에 두 개 더한 게 벌써 뭐야 3파이야 3파이 얘가 2분의 5파이 밖에 안 되는데 넘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그래 이 밑에는 실근이 존재하면 안 돼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면 안 돼 그럼 여기 3파이 넘어가기 때문에 맞아? 자, 그럼 봐봐. 요거 두 개 더한 건 파이야. 2분의 5파이? 파이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 2분의 3파이 더하면 되는데 알겠죠? 모르겠어? 요거잖아! 어머! 요거네. 맞지? 이거네. 여기네. 여기. 요렇게 만나면 되네. 요렇게 만약에 되면 여기가 뭐야? 그래, 2분의 3파이니까 2분의 3파이랑 요거 두 개 더한 파이 요렇게 더하면 몇이 나와? 그렇지! 2분의 5파이가 나와. 돼요? 그러니까 완전 신나. 실근 하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그래!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무조건! 실근 한 놈은 누가 나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와야 돼? 그렇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요거 알파는 말이야. 뭔진 모르겠지만 알파는 분명한 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근이 하나 더 나와야 돼. 됐어?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일로 가보자. 이 얘기죠. 이 fx라는 2차 함수인데 는 0이 있으니까 방정식은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한 놈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요. 한 놈 알파는 뭐야? 0에서 1 사이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 아, 한 놈은 0에서부터 1 사이요.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따라와? 물론 이제 풀어놓고 보면 아이 뭐 하지만 사실 잘 생각 안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만든 참신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그래서 이제 13번을 먼저 좀 풀어보는 거야. 됐죠? 좋았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 좋아. 그럼 이제 나 조건에서 저렇게 했는데 이제 가와 나를 같이 합쳐서 결론을 지어볼 건데 그럼 이제 먼저 가를 보니까 가에서 우리가 A가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라 그랬거든요. 맞죠? A가 2분의 1 또는 2분의 3. 좋아, 이제 끝났어. 일로 가볼게. 경우를 둘로 나눠야겠네. A가 2분의 1일 수도 있고 또는 A가 2분의 3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A가 2분의 1이면 fx는 이렇게 쓰면 될까요? x제곱 플러스 a자리에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x 그 다음 플러스 b는 b 일단 이렇게까지. 만약에 2분의 3이면 fx는 x제곱 플러스 2분의 3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좋아. 그러면 자 이쪽 다시 이제 얘네들은 실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놈은 마이너스 1, 한 놈은 0과 1 사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갖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b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b가 뭐가 나와요? 2분의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그치? 그러면 만약에 a가 2분의 1이 된다면 fx는 어떻게 확정되냐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확정이 될 거고 만약에 a가 2분의 3이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뿍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b는 뭐가 나오느냐? b는 자, 요거 마이너스면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fx가 뭘로 확정되냐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됐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 자,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이제 또 다른 실근 하나가 더 있을 건데 또 다른 실근은 누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0과 1 사이의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얘부터 이제 잠깐 볼까요?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요거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되네. 2분의 1 L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네. 밑에 거 볼까? 아이고 얘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1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아래 거부터 봐봐. 얘는 실근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방금 한 놈은 마이너스 1 나오지만 한 놈은 뭐가 나와야 돼? 0에서 1 사이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네. 이거 돼? 안 돼? 안 돼. 맞아? 아이고 너 나가리. 너 아웃. 너 아니네. 너 아니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럼 이제 얘 위에 건. 오 신났다. 이거 봐봐. 감동이네. 2분의 1 또는 그렇지. 마이너스 1. 됐어?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어때? 그래 0에서 1 사이 값이 되네요. 그러니까 누구 확정? 니 확정. 맞아? 요게 fx. 자 끝났어. 구하는 거 뭐야? 구하는 거 f2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여기다가 2 갖다가 넣으면 되겠네. 맞죠?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뭐 나와요? 2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된다. 맞아?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Okay.